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저 짝꿍이었었는데 오랜만에 아유 감사드리고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감사드리고요. 이제서야 불러주시고 참. 백회 특집으로 모셨고요.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약해서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. 아 이쪽 가고 저쪽에서 틀려요 지금. SNM이 천하람 변호사한테 진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. 두 분이 가족인 줄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저요? 아, 부부 내지는 오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제가 영광이죠 이 어린 연한데. 아 그런가요? 오늘 옷 색깔 좀 비싸네요. 진짜 그러네. 그 느낌이 좀 좋습니다. 영혼의 단짝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. 박정희 생각 구미에 있어요. 윤석열 후보 간 것 같은데 원래 거기서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상당히 반겼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는 막 들어가는데 거의 막 인파에 엉켜가지고 반대하는 분들 항의도 엄청 심하고 이랬는데 네. 이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의 한 99.9% 정도는 결집을 어느 정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던 게 박근혜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분들도 갖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좋아요. 근데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메시지 같은 게 나오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한테는 어떨까요? 그걸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조금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흥미진진하게?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이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상해요. 입장에서는. 이상해요. 그런데 지금.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나온 거는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후보 도우라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는데 선뜻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. 그런 방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도에서는 퇴원 못할 것 같다. 몸이 좀 아직도 안 네. 좋다.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. 하나는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좀 퇴원을 조금 천천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. 대선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닐까.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특검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수사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, 그죠? 계속 병원에 있는 게 낫겠다.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.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.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. 네.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정치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비토하고 있다면 모를까. 이제 받아들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권 교체에 뭐 발 맞추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제가 아까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조원진 후보신데 그분도 이제 그분 나름대로 대선 후보고 그 박근혜 대통령 열성 지지자를 자기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좀 본인 장사를 하고 계신 면도 없지 않을까. 자가 발전이 있을 것이다.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. 많이 그럴 것이다. 많이 그럴 것이다. 글쎄요, 뭐 조원진 후보입니다. 후보 네, 본인 입장에서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대선 직전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한다면 메시지 뭐 중요한 어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유튜브에서 막전 막후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OBS.